9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단이 편과 이편과 산지와 계곡과 레바논을 향한 대 모든 해변에 있는 모든 왕들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것을 정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또 주님의 명령대로 전투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패했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투를 했을 때 승리했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복과 저주에 관해서 낭독했을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데 다시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그 왕들을 이제 귀합시켜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왕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도시국가들의 통치죠. 말하자면 각 성읍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돼서 거기에 군주가 있고 거기에 백성들이 있고 또 서로가 전투와 또 침략하고 또 서로 화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전투를 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까 같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즉 사탄의 공격 목표는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이에요. 주님.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가장 왕격인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도 함께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은 앞으로 있을 재림 직전에 이제 유행군들이 아마겟돈에 이제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것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말이죠. 어떻게 되나요? 다 패하게 되죠. 다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전쟁하면 반드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집단은 반드시 패하게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다투는 사람은 패망하는 것이에요. 패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구성된 단일 왕국이라든지 무슨 제국, 국가 이런 건 성경에 한 번도 얘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피에로라는 그 나라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는 이때까지 전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BC 1913년경 아브라함 때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 국가가 없었다 그 얘기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인 BC 445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 AD 33년경에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의 아랍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때도 없었다 그 얘기죠. AD 638년경에도 없었고 또 750년으로부터 AD
1098년 사이에 그 아랍 사람들이 여섯 차례나 그 팔레스타인을,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국가도 없었고. 마찬가지입니다. AD 1517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할 때도 없었고, AD 1831년 이집트인들이 점령할 때도 그런 국가는 없었어요. 1840년 다시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터키가 그것을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도 그런 나라는 없었다. 그뿐만 아니에요. 1917년 알렌비 장국, 즉 영국의 알렌비 장국이 그곳을 점령해서 영국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도 팔레스타인이란 국가는 없었어요. 없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그 아랍 그 여섯 개의 나라가 공격했더라도, 다섯 개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했을 때도 거기에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무리들이 말이죠, 어디서 나타난 무리들이 자기가 거기 자기 땅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유엔에서는 그를 이제 옵서버 국가로, 옛날엔 집단으로 했었는데 즉 국가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2012년에.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인정 안 하죠. 아직까지요. 인정 안 한 것이에요. 정식 국가로. 그러나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뭐냐면 무슨 대표부 같은 것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교류는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만 현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뭐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교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만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이스라엘을 버리죠. 이스라엘을.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유엔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에 카나안인들이 살던 카나안인들, 히위인들이 히위인, 뭐 필리스타인들, 아모리인들, 뭐 기르가스인들, 히드인들, 프리스인들, 뭐 여부스인들, 또 유대인들이 살 때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랍인들이라고 했고, 또 로마인들이 있을 때 로마, 그리스의 종교가 있을 때 그리스 종교, 로마 카톨릭이 있을 때 로마 카톨릭,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독일인, 터키인, 프랑스, 러시아, 각 나라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거길 점령하고서 그 사람들이 살았을 뿐이에요. 거기에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들이 거주하거나 점령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변했을 뿐이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서 거기에 주인인 그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피에로는 뭐냐? 어디서 흘러 들어온 거죠. 자,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 것에 앞서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의미가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하나 국가, 인정받은 국가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만. 그래서 다른 국가나 민족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땅을 함부로 침입해서 차지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그분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민수기 35장 34절, 신명기 32장 43절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했어요. 맹세. 맹세를 약속하셨다고 얘기죠. 즉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책들은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비진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박아 놓으셨다 그 얘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성경에,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져 있는 이 성경에,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야, 유대인들 땅이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 아니다 그 얘기죠. 명확하게 했어요.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땅이라고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시편 105편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7절로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하다고, 영원하다고. 시편 105편 7절을 보면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영원한 언약.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가나안 땅 곧 너의 욥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영원토록 그건 가나안 땅을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신 적이 있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그 땅을 또 주셨어요. 여기 저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역대기하 맨 마지막 장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교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자, 이거 페르시아 왕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 강대국 페르시아 왕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토. 거기 에스라 그 옆에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1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오. 예레미야서에 이 말은 안 나와. 근데 입으로 한 것을 여기다 적은 거라고 얘기죠. 이사야서에는 오히려 기록되어 있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그의 백성 중에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놀랍죠? 놀라운 것이. 그 후에 뭐 많은 그 지방의 그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뭐 금과 은과 소금과 여러 가지들을 다 주라고 명령까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걸 성경에 왜 기록해놨을까요?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왕을 임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를 임명하시는 분이에요. AD 70년부터 135년째 두 번째로 그 땅에서 또 몰아내셔.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가 다시 또 부르시죠.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이사야 11장 11절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성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자, 다시 내쫓았는데 다시 모으셨는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1948년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 독립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모으기 시작해서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이 예언이에요, 이게. 이사야 11장 11절 12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성취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건립해 가지고요. 국가가 이제 국가를 유엔에서도 승인하고 다 완벽한 정식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던 그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건설한 나라는 세상에 딱 하나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뭐 잉카 제국이라든지 옛날 잉카 문명 대단했죠. 아스텍 문명. 또 기타 뭐 청나라, 금나라, 무슨 온갖 원나라, 별의별 나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없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 이렇게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생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라고 얘기죠.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말 안 들어도 때리기는 하시고 쫓아내기는 하셔도 다시 부르신다고 얘기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도박이다.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 거라고 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 멸망한다. 멸망이에요.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지금 거기 차지하고 자기 거라고 난리죠.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말이죠. 그리스 정교라든지 전부 다 그런 것들 다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보면 나열되면 이 모든 민족들은 뭘까요? 저주받은 함족이라, 함족 출신. 이거 빠진 게 기르카스인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서 빠졌는데 아무튼 이들이 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들이 여리코와 아이 성이 정복됐다고 하니까 이제 야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매일 싸우던 사람 그 나라들이 전부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가서 9장 2절에 보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종교단체들과 정치단체들이 주로 외치는 표어죠. 야 우리 하나 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연합. 그래서 새롭게 연합해서 하나의 지도자만 두자 하는 그 슬로건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은요. 1563년에 트렌트 공회를 했죠. 거기에서 저주받거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는 것을 쭉 했어요. 뭐 600개 이상이 되지만 몇 가지 보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 아기의 원죄를 제거하는 교리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주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참 웃기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만 얘기하면 그거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에다 걸어놓고 고난받으신 그분을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 카톨릭의 세례 없이 세례받지 않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기록된 이 성경을 쓰는 모든 기독교는 이단이다. 세례라는 건 없어요. 세례라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탄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묻히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모형을 없애버린 거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 머리 위에다가 신부가 물 뿌리면 이게 구원받는 걸로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다 지옥 보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쓰는 그 성경을 쓰는 데는 뭐예요? 이단. 이단이 뭐예요? 비성경적으로 하는 게 이단이에요. 결정적인 거. 아, 뭐 한두 개가 뭐 시시한 거 말고 아주 결정적인 교리 있잖아요. 이거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라고 1차적으로 뭐 지옥이 없다 뭐 이런 것들. 결정적으로 이단 아니에요. 이단. 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과 같은 모형으로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그것을 약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세례라고 쓰는 성경을 가진 그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화살을 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데는 주님께서 반드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 유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거 이게 있으나 마나 이게 최고라고 하면서 기독교 국가들은 최소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나 인간하고? 장난하시냐 그 얘기죠. 예수하고 예수 무슨 어린애기가처럼 장난치고 말이죠. 무슨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연극하도록 만들어서 이상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격화시키고 깐보고 우습게 하는 자기 장난감으로 하는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나에게 복주는 이방신들 우상들 같은 걸로 생각한다 그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죽은 또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지옥. 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성자들이 뭐예요? 죽은 혼들하고 교제하는 게 마귀와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연옥, 지옥과 하늘나라 사이에 또 중간 단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황의 무오성. 교황이 한번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저도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간혹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왜 이 말이 나갔지? 마귀가 그런 거겠죠. 그런 적이 있는데 하물며 교황 뭐예요? 교황. 여러분보다 성경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몰라. 교황이 자기가 성경을 알면 교황 안에 집어던져버리지 그런 거. 그런데 교황이 한번 말하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교황의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최고의 기독교라는 거야. 가장 부자 그 종교이고 그리고 가장 근엄하고 가장 권력이 세상 정치까지 다 통제하는 정치 권력까지 갖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 바티칸. 이건 어마어마하게 저주. 그래서 성경에 바티칸이 나중에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18장에 땅이 갈라져서 그 안으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종교들은 얘기 안 불교 심판한다고 나왔어요 여기요? 안 나왔어요. 뭐 물론 우상들은 다 나중에 심판한다 이렇게 나왔지 찝어서 안 했다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찝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사탄과 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세상이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 구약의 일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빈, 유디스, 빌과용, 마카비, 일리서, 바룩, 에스텔, 지폐서, 지혜서. 이 아홉 가지인데, 그것이 구약의 일부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거 완전 장난이죠. 성경에 없는 말씀을 자기들이 다 만드는 거야, 이렇게. 공회에서 교황과 추기경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통과해요. 그러면 카톨릭 교도들은 다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나 복음을 전하면 나 성당에 다녀요. 나 카톨릭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그거 믿으면 저주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돼. 왜? 마귀가 딱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줘.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막 헛소리 할 때 있죠. 같이 이렇게 성경을 펴면서 씨름해봐야, 밤새워 해봐야 소용없어. 안식교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마찬가지. 거기에 종교에 세뇌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종교에서 가리키는 그 교리들을 신뢰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여러분이 나중에 마귀에게 점유돼. 잘못하면. 피해를 입는다. 그게죠. 외경을 구약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성경의 유일한 연합은 뭐예요? 성경에서 유일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한 믿는 자들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거를 외에는 연합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 가실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가면 문제가 발생해. 그리고 갈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 진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딱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리고 비웃어. 그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다 좋아요. 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교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야 우리 잘해보자 화합하자 하면 잘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잘 안 되느냐 그 얘기죠. 비진리,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그거에 틀린 거에 관해서는 잘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짜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이대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내가 습관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 그냥 바로 버려야 돼. 아, 나 옛날 교회에서 배웠는데 또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걸 말하거나 또 내가 그것을 신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어우 저 사람은 성경을 우상처럼 성경을 우상이에요.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무슨 수양을 하고 뭐 어디 가서 철야 금식 기도를 막 열흘간 또 20일간 한 달간 막 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계시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제껴놓고 기독교인이라도 그죠? 뭐 우리 하는데 사도신경 하라는데 주기도문 하라는데 그거 안에 우리 목사가 이단이라는데 그래? 그런 게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을 너희는 암송하라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그 말이 어딨냐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 그 내용도 틀리고 비성경적이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뭐 감리교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단이다니까 아 이단인가 보다 그러죠.
독립적이고 근본적이며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이 다른 어떤 무리보다도 서로 어울리기가 사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가 안 되고 얘기하면 헛소리나 하고 내가 말려들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이에요. 일반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분열이나 갈등이 그런 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무슨 교회가 갈라져서 문제되고 뭐 거기서 반역하고 나가고 뭐 이런 거 봤어요? 안 나오려면 조용히 안 나오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뭐 사탄이 그냥 너희 재밌게 잘 놀아라 그냥. 너희 큰 교회 가서 말이야. 아유, 그 재밌게 잘 놀아라.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간혹 가다 일어나는 거는 자기들의 거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고한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마귀가 또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그러한 부분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앉은 분들 봐요, 다. 성격을 보면 다 특성이 있어. 고집 세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지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상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앞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실수해도 용납하고 또 잘못하거나 잘못 가면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들이 서로 싸우면서 한뜻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땠어요? 야,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서로 말이죠. 자기의 그 정적이에요, 둘이.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기 위한 거기서는 딱 둘이 하나가 된다. 친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가 돼버렸어요, 아주.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열정이 나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뭐 친구 가운데 무슨 카톨릭도 있고 여호와의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런 이 사람들이 다 모아서 모여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육신의 형제간에도 그래요. 육신의 형제간에도 그래요. 내가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성경 다 사서 나눠주고 강력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믿어라 막 형제들 한 우리 친척들 한 1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맨 그 서로 말이죠. 내가 잘났다 날랐다 그 주도권 갖고 싸우던 그 형제들이 말이죠. 딱 합세해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합세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더 이상 거기까지만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신실하게 뭘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던져버려요. 주님보다 그걸 두려워해서 믿음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저는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훌륭해서 그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에 타격을 입으니까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는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다고 얘기죠. 그 뭐 목사를 얘기한다든지 다른 형제 자매를 얘기한다든지 이게 다 핑계야. 다 핑계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냥 겁먹어가지고 만세 부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여기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2절은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것을 정했다. 정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동방의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그걸 건너서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9장 16절에는 기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그들은 동쪽에서 오고 동방의 왕들이라고 계시록 1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질이 도성 밖에 질파피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으로 유행군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것이죠. 1스타디온이 200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니까 약 320km까지 말굽피까지 상태 이 정도 상태에서 320km를 흐르니까 피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쏟은 피가 그렇게 흘러버린다고 얘기죠. 성경은 정확하게 곳곳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39장 9절에서는 이 유행군들이 사용했던 그 무기들, 철, 뭐 방패, 화살, 무슨 몽둥이, 창들 뭐 이런 것들, 그뿐만 아니라 무슨 신 무기까지 다 있겠죠. 이런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 걸려요. 7년. 그 다음에 에스겔 39장 12절에는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나 걸린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7달이나 걸린다. 유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유해는. 왜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거기 모아서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거 몰라요. 유해니. 유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을 압제한 모든 민족을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단이에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것에 오늘 이것이 예표예요. 다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 제도가 품은 그러한 한 마음이에요. 지금 에큐메니칼, 종교통합 이런 것들 왜 만들까요? 하나님을,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하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복음이 전파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교회에 오게 하는 거. 맛있는 거 나눠주고 뭐 집회하고 좋은 거 하고 율동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서 사람들 모으고 그게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 외국 선교사들 다 내보내면 선교사는 뭐예요? 복음을 혼을 이겨와야죠.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외국어를 못하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외국어를 해야 돼요. 자기가 아나 그것이 안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원주민을 교육시켜가지고 성경을 가리켜서 어떻게 그 통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개신교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이거 전부 뭐냐면 사람 교회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교회에 많이 모아놓고 일반 개신교 같이 예배 드리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고 그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또 그 선교사들이 해야 할 것들인데 뭐예요? 무슨 뭐 우물 파주고 말이죠. 무슨 뭐 작업해주고 뭐 가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말이죠. 거기다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그런 거 세상에 없는. 그게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터키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선교 여행 갔다 왔대. 선교 여행 놀러 갔다 오면서 구경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복음 전하, 복음 한 마디도 안 전하고 그렇게 한다. 가나안 땅의 거민의 연합은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연합했다가 그분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여기서 착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달라붙었죠. 예수 아마겟돈 전쟁에 유엔군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거 보기 싫으니까 저걸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버리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저게 평화를 해치는 녀석들이다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2012년에 UN에서 옵저브 국가로 인정했어요? 지금 그 절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와 무슨 영국, 독일, 프랑스도 왜 같이 이렇게 인정은 안 하지만 또 슬쩍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을까요? 아랍 제국 국가들의 거기 돈 거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잘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주님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 국가가 강성하게 되고 그 국가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영원히 거기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유엔이 왜 저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그 미국도 왜 변절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30% 정도, 20%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배교해버렸잖아요, 미국도. 우리가 사실 우리도 근본주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밥 존스나 이런 데 있는 그 근본주의,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뭐예요?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세상하고 잘, 세상 교회들이 자기를 이단시하고 이상하거든요.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침례교도들은 전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침례주고 거기에는 목사와 집사와 성도 이렇게 구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 있고 여자 집사 없고 뭐 이런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 침례교도 바뀌어버렸잖아요. 왜? 하도 힘드니까. 바뀌었어요. 이제 장로도 있어, 침례교도도. 수원중학교에 김장한 목사 침례교 치고 엄청 크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장경동 목사 그 침례교 아니에요. 헛소리하고 다니잖아요. 다 이런 거 왜 그럴까요? 박옥순이 뭐 구원파 전부 다 침례.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변질돼 버린 거거든요, 변질돼. 구원파가 우리나라에 있을,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모든 그 기독교가 썩기 때문에 권신찬 그 사람한테 아니, 맞나? 권신차. 예. 그 사람에게,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헛짓하고 말이죠. 슬슬 바뀌어가지고 자기 교리를 전파하고 장사나 시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박옥수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또 왕을 쓰시고 그 기회를 주셔서 모든 권한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뭐 이상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편안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내 체질이 안 돼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어려움고 힘든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아주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매일 피곤하고 머리가 묵직하고 이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빨리 전환되어야 돼.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가지고 다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아셨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남은 생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